공정 해볼래? 공정무역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목표냐면 목표를 표현하고 있죠. 어떤 목표? 프리저브가 보존하다거든? 보존하는 목표죠. 보존하다. 근데 뭘 보존하는?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뭐하는 거야? Respecting. 존중하는데 뭘 존중하는 거야? 생명과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뭐해? 도수하면 뭔만 사람들이야? 뭐해? 어떤 사람들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거죠. 뭐 동안에? 여행 동안에. 그 여행이랑 표현 해주지. 그리고 뭐하는 거야? 그러면서 securing. Secure money. Sustainability 뭐라고요? 네, 밑에 나서 지속가능성으로 써있잖아. 나중에 단어 정리해줄게. 지속가능성을 뭐하는 거야? Secure? 확보하다 얻다거든? 안전하게 만들다? 지속가능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지, 확보하는 거지. 어디서? 자연과 그리고 리전 지역에서. 바이 ing 뭔가 함으로써죠.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지. 내 모함으로써 여행 비용을 바꿈으로써 뭘 바꿈으로써 지역민들의 profit 이익으로 바꿈으로써죠.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네. 다음에 예를 들면 접속어 상당히 조심하시고 예를 들면 보호하는데 뭘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되어 만들어진 세계유산. 뭐의 세계유산? 제주도의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린 노력을 하죠. 근데 뭐 하려고 노력해? 리드. 여행자를 이끌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함으로써? 줄임으로써. 뭘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임으로써. 근데 어디로 줄임으로써?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뭐, 이게 뭐니? 틀린 거 찾는 거니? 맞는 거야, 이게? 이게 맞는 거야? 다시. 최대한까지 줄임으로써? 네, 다시. 우리는 노력하는 거야, 이끌려고. 여행자들을. 너 뭐함으로써 이끄는 거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이끄는 거죠. 그죠? 여행을. 뭐일까요? 최대까지.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럼 또 분사구문이지? 그러면서 뭘 사용하는 거야? Disposable. Disposable 뭐죠? Dispose가 버리다거든? A분을 못 말할 수 있는 거야.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거 보니. 일회용품 얘기하는 거야.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못 써줘.